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자신은 장기전에 익숙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대북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갈 경우 북한이 의지하는 주변국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보다 긴 과정이 될 수 있다면서 장기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It's a process. It'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일들과 느낌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북 제재도 해제하지 않았다고 밝혀 북한 압박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We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The sanctions are biting. We haven't taken them off. 16일에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핵화 협상에 주변국들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후속 조치에서 보이는 미온적 태도는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국과 핵기술을 전수한 러시아에 영향이 있는 만큼 협조를 더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Unless all countries really are invested in this process and implement the sanctions, it's not going to work with the North Korea. So by definition, this is a multilateral issue.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미국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변화를 원하고 있다며 북한도 그에 맞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은 비핵화 언급 없이 관계 개선만 요구했다며 미사 여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없고 관계 개선 내용만 담겨 있다며 화려한 미사 여구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learly what we don't have is a consensus on sequencing of activities. And then there's the even harder question of what do these words really mean? What's included, what's not? 또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논의를 사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시간을 끌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으려는 속셈을 모든 협상에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lying on traditional tactics, including not showing up for MIA remains, including using harsh rhetoric after meetings, wants to basically do the minimum and get the maximum. 전문가들은 후속 조치를 위한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북한 방문 때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이 예고됐지만 김 위원장은 감자 농장 시찰을 가버려 미국을 난처하게 만든 것도 북한의 협상 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간파당한 협상 전술을 답습한다면 화를 자초할 것이라며 오판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 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6개국 해상훈련을 오는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등 6개 나라가 참가하며 대량 파괴무기 운송을 가정한 선박 수색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친선 대표단을 중국에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홍순명 북중 친선협회 부위원장이자 인민봉사총국 부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친선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친선 대표단의 이번 중국 방문은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밀착된 북중 간 교류를 더욱 다지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인권단체 총연합 측이 최근 북한의 살해 협박 위협들이 발생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는 최근 탈북단체 이메일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살해 협박을 받아 당국의 수사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그러나 수사기관들은 서로 수사를 미루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탈북자들의 안전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